안녕하세요, 여러분. 카발로입니다. 오늘은 고착된 로터 나사 푸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크게 10점이 멀쩡한 경우와 뭉개진 경우로 나뉩니다. 고인목부터 설치해줍니다. 21mm 소켓과 복스대로 휠러트를 느슨하게 풀어줍니다. 잭포인트에 OVM 잭을 설치하고 올려줍니다. 필러트를 다 제거해 줍니다. 휠은 제거해서 차체 아래에 놓습니다. 안전잭 설치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. WD를 로터 나사에 뿌려줍니다. 윤활제만 뿌려줘도 100만큼 힘을 줘야 풀수 있는 걸 70만큼의 힘으로 풀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이크로 토치로 달궈줍니다. 12,000원쯤 하는 건데, 2, 3,000원 하는 토치보다 작아서 좋습니다. 초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놓으면, 고착된 볼트 풀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. 골고루 달궈주는 게 핵심입니다. WD도 조금씩 뿌려줍니다. WD 뿌려주고 또 달궈주기를 반복해야 합니다. 임팩트 드라이버입니다. 뚜껑을 열면 드라이버 네 종류와 본체가 있습니다. 나사에 맞는 드라이버를 선택하고 장착해 줍니다. 누르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. 방향을 바꿔서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. 푸는 게 목적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맞춰 놓습니다. 십자음이 살아있는 나사에 대고 고무망치든 쇠망치든 때려주면 됩니다. 손쉽게 풀립니다. 십자음만 살아있으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. 희다리 탭이라고도 불리는 역탭입니다. 전동 드릴이 필요합니다.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푸는 부분과 드릴로 나사산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. 드릴로 나사산을 만들 때는 시계 방향입니다. 쇳가루가 떨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. 나사산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. 나사산을 제대로 안 만들면 쉽게 풀려버립니다. 드릴로 한번 해보지만
될 리가 없습니다. 나사산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. 약 8분에 걸친 영상을 4배속으로 보여드릴 겁니다. 토치로 달궈주는 게 핵심입니다. WD도 뿌려줍니다. 해머는 쾅쾅 하는 느낌이 아니라 통통 하는 느낌으로 쳐줍니다. 사실 해머로 때리는 것보다 토치로 달궈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실패할 줄 알았는데 성공했습니다. 로터 나사를 풀어놓으면 로터가 빠질 것 같지만 휠만 잘 장착하면 휠이 고정해주기 때문에 절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. 반대편 바퀴로 옵니다. 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. WD를 뿌려주고 토치로 달궈주는 걸 반복하면 됩니다. 하지만 이 간단한 과정을 생략하시고 임팩트 드라이버부터 쓰시면 십자 홈이 뭉개집니다. 반드시 WD와 토치를 사용해야 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십자홈만 살아있고 절차대로 하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. 정리하자면 십자홈이 살아있는 경우 WD를 뿌려주고 토치로 1, 2분만 달궈주면 임팩트 드라이버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. WD와 토치를 쓰지 않고 임팩트 드라이버만 쓰신다면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두 번째 경우인 십자홈이 뭉개졌을 때는 WD를 뿌려주고 토치로 달궈주는 걸 최소 10분 이상 하고 역탭으로 돌려주면 풀 수 있습니다. 안 풀리면 풀릴 때까지 토치로 달궈주시면 됩니다. 사실 십자홈이 살아있을 때 자만하지 말고 무조건 WD와 토치, 임팩트 드라이버를 써서 푸는 게 좋습니다. 역탭 가격만 3만원 가까이 하고 전동 드릴까지 필요하니 두 번째 경우까진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